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나뭇잎 무늬를 대바늘을 이용해서 뜨기를 진행했고요. 가방은 너무 크지 않고 너무 작지 않은 적당한 크기의 가방인데요. 무늬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스타일이에요. 많이 늘어나는 가방이라서 너무 크게 만들었을 때는 이게 무게감이 있고 또 너무 커질 수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스판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감 힘을 받아서 가방 모양이 유지가 되게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가방은 자 위에서 여기서 내려떴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양쪽 단뜨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뭇잎 무늬가 한 줄, 두 줄, 세 줄인데요. 첫 줄에서는 늘림이에요. 늘림이고 자 두 번째 무늬에서는 일자로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무늬에서는 줄임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지금 바닥에 놨을 때 이렇게 펴지는 느낌이지만 또 들었을 때는 밑으로 이렇게 내려 쳐지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너무 크지 않게 이 정도로 사이즈를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자 바닥은 보시게 되면 이렇게 깔창을 필히 대주셔야 자기 모양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깔창을 달고 그리고 자 여기는 잘 보여지시게 하려고 네, 이렇게 검은색을 이렇게 넣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깔창 작업할 때 참고용으로 빠른 영상이 잠깐은 소개되니까요. 참고용 정도로 보시기 바라고요. 코바늘하고 대바늘을 같이 활용을 한 뜨기라서 이제 코바늘은 모사용 3호 바늘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대바늘은 4호 바늘로 뜨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손잡이 뜨기를 하실 때는 이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보여지는데요. 지금 검은색으로 이렇게 어두운 색깔이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 나오는 끈뜨기보다 화면 위쪽에 보시게 되면 바로가기 추천 영상 버튼이 있는데요. 그 영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사용한 실은 아리아라는 실인데요. 아리아 실은 좀 생소한 실일 수 있는데요. 이 수박색만 6벌 하고 그리고 블랙 들어갔습니다. 이제 여기 끈 하나 하는데 거의 한 벌이 거의 다 들어갔는데 자, 이렇게 끈 두 개랑 여기 밑바닥 하는데 두 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리아사 토탈 8벌이 들어갔어요. 예쁘게 뜨셔서 예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방 뜨기를 참고해 보실게요. 자, 사용할 실은 아리아사이고요. 코바늘 뜨기로 많이 사용하는 실인데 네, 대바늘로 한번 느낌을 한번 볼게요. 자, 우선 한쪽 면을 이렇게 먼저 뜨기를 진행해 봤고요. 약 19cm 정도로 뜨시면 되고요. 그리고 뜨는 방법은 두 코 두 단으로 네, 두 줄 겉뜨기, 두 줄 안뜨기 네,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쭉 뜨시면 되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연결을 할 때 코를 잡은 여기 첫 시작점이 투박하면 예, 여기 이렇게 봉합을 할 때 예쁘지가 않아서 투박하지 않게 코 잡는 방법을 한번 참고해 보실게요. 이제 무늬마다 코 잡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바늘에 실을 한 번만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손가락에 실을 이렇게 감아서 바늘을 이렇게 찔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셋, 넷, 이런 방법으로 코를 잡으면 자 여기 밑부분이 이렇게 투박하지가 않고 한 가닥으로 이렇게 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봉합할 때도 예쁘고 느낌이 좋으니까요. 이런 방법으로 78코를 잡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겉뜨기로 시작해서 여기 끝에서 겉뜨기로 끝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78코를 잡았고요. 이렇게 20코에 한 번씩 중간중간에 색실을 이렇게 건너가게 해주면 코 잡을 때 헷갈리지 않고 좋은 방법이라서 손뜨기 하실 때 많이 활용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자, 코를 잡고 난 첫 줄에서 첫 코는 뜨시고 안뜨기 두 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겉뜨기 두 개. 이렇게 해서 어렵지 않으시고요. 안뜨기 겉뜨기로 번갈아 가면서 고무단뜨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두 코가 안뜨기로 끝나게 될 거예요. 네, 마지막 느낌을 한번 보실게요. 마지막 코가 이렇게 안뜨기로 끝나게 되고요. 이제 돌려잡고, 돌려잡았을 때는 안뜨기 코가 겉뜨기로 보여지겠죠? 네, 그러니까 겉뜨기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겉뜨기 코로 이렇게 빼고, 초코는 항상 빼셔야 됩니다. 초코를 뜨게 되면 옆라인이 쭉 늘어나서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초코는 항상 이렇게 빼시고, 겉뜨기로 나올 때는 겉뜨기로 빼고, 또 안뜨기로 나올 때는 안뜨기로 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겉뜨기 안뜨기 번갈아 가면서 고무단뜨기를 쭉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코가 겉뜨기로 나올 때 한번 다시 볼게요. 자, 겉뜨기로 마지막 코를 뜨고 나면 돌려잡았을 때 안뜨기로 보여지게 될 건데요. 안뜨기로 보여질 때는 아까 처음에 겉뜨기처럼 이렇게 빼시면 안 되고요. 실을 앞쪽으로, 네, 실이 앞쪽으로 오게 안뜨기 코로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앞으로 찔러서 안뜨기로 이렇게 빼시고, 초코는 항상 빼고 두 번째 코를 안뜨기로 뜨기. 네, 이렇게 그대로 뜨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쭉 똑같은 뜨기로 19cm 정도를, 네, 쭉 생략할게요. 자, 지금 양쪽으로 이렇게 단뜨기를 진행했고요. 한쪽 면이 78코씩이면 156코가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무늬를 할 때 숫자가 중요한데요. 여기서 이제 112코를 만들어서 나뭇잎 무늬가 8개가 나오게 만들 거예요. 전체적으로 8개가 나오게 할 건데요. 그러면 112코로 진행하게 되면 14코 단위로 8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112코로 시작을 해야 되고요. 네, 156코를 112코로 만들려면 여기서 약 3코 단위로 줄임이 들어가야 돼요. 한 코씩.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3코 단위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보시게 되면 안뜨기로 보여지는 이 두 코를 매 코마다 이렇게 같이 떠주시면 됩니다. 같이 떠주시면 되고요. 자, 서로 방향을 이렇게 정하시고, 자, 그러면 서로 이렇게 맞잡으면, 네, 여기가 바깥쪽이 되고 또 이게 안쪽으로 들어오면 여기가 바깥쪽이 되기 때문에, 자, 우선 먼저 여기서 참고하실 부분은 여기 단하고 단이 연결될 때는 이제 이 코를 그대로 연결해서 뜨게 되면 여기가 코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코 풀고 끝에서 한 코 풀고, 자, 여기 시작점에서도 한 코를 풀어서, 자, 이 두 코를 같이 이렇게 떠주면 단하고 단을 연결했을 때 늘어나지 않아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이 실은 이제 늘어나지 않게 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봉합할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실은. 네. 여기서 안뜨기로 안뜨기로 보여지는 이 두 코를 같이 뜨기. 또 겉뜨기로 보여지는 코는 그대로 안뜨기로 뜨고, 또 두 코 같이 뜨고. 이렇게 해서 세 코에 한 번씩 줄여서 이렇게 하면 코가 줄어들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코가 112코가 나오게 코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끝에서 반대편 단을 연결할 때 한번 보실 건데요. 여기서 연결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마지막 끝에 두 코를 안 뜬 상태인데요. 이 두 코랑 반대편에 있는 여기 첫 코랑 같이 뜨기. 자, 그러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세 코를 같이 뜨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떠주면 늘어나지가 않고, 네, 단하고 단이 연결됐을 때 자연스럽게 보여질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코는 또 그대로 안뜨기로 뜨시고, 자, 겉뜨기 코는 안뜨기로 뜨고, 안뜨기 두 코를 같이 뜨고, 네, 같은 방법으로 쭉 또 끝부분까지 여기까지 떠나갈 겁니다. 안뜨기 코만 두 코 같이 뜨고 겉뜨기 코는 하나씩. 네,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올게요. 자, 여기서 지금 한 바퀴 돌아온 상태인데요. 이게 일자로 이렇게 내려가시면 좋은데 이제 여기서 무늬가 시작되는 이 부분에서는 늘어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이제 무늬가 시작되는 부분하고 코수가 똑같게 되면 이 부분이 또 여기 단 부분이 너무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또 밸런스가 잘 안 맞고 별로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유 있게 코를 잡아주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코수를 조절해서 내려가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복잡한 산법이 나오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여기서 112코만 맞추시면 됩니다. 여기서 맞추시고 자, 여기 지금 112코를 맞춰서 여기 핀을 고정한 부분은 14코에 한 번씩 14번째 코에서 이렇게 핀을 표시했는데요. 여기에 무늬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배치가 될 거고요. 자, 여기서 무늬뜨기를 또 한번 참고해 보실게요. 자, 여기 밑단에서 여기 두 코를 같이 떠줬는데도 이렇게 사이가 벌어지고 이렇게 예쁘지가 않을 때는 여기 밑에서 이렇게 코를 한번 주워 가지고 이 코랑 또 이렇게 한번 같이 떠주면 또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됩니다. 보기만 하면 되니까요. 네, 이런 방법으로 또 간격을 없앨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뜨시고 또 안뜨기 무늬는 그대로 이렇게 안뜨기로 뜨시다가 여기 핀을 고정한 이 부분에서 자 여기 받아 겉뜨기를 한 코씩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여기 핀 14번째에서 한 번씩 겉뜨기로 한 번씩만 해주실 거예요. 안뜨기 13번, 겉뜨기 하나로 한 바퀴 뜨기를 진행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핀을 표시한 14번째 코마다 겉뜨기를 한 코씩 뜬 상태이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여지는 정면에서 나뭇잎이 4개가 짝수로 맞아 떨어지게 들어가줘야 앞뒤로 밸런스가 맞게 됩니다. 여기도 4개, 여기도 이렇게 4개. 이렇게 들어가 줬을 때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양쪽 옆 모서리에 여기 이 부분에서는 7번째 코가 여기 센터에 들어가 맞게끔 네, 이렇게 코를 맞춰 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7번째 코가 되게끔 네,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무늬뜨기를 진행해 봅니다. 13코를 안뜨기 하고 13코 안뜨기는 쭉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매줄마다 그리고 여기 구멍무늬 할 때마다 코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실이 지금 앞쪽에 이렇게 안뜨기 코에서 대기하고 있고요. 이 실을 뒤쪽으로 넘겨서 한번 감아주고 겉뜨기 한번 뜨고 또 실을 앞 쪽으로 넘겨서 한번 감아서 안뜨기 뜨기 네. 이렇게 해서 쭉 한박뜨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자 구멍무늬 뜨기로 쭉 한 바퀴 돌아왔고요. 13코 자 13코를 뜨고 구멍무늬 코랑 센터코 포함 3코를 또 겉뜨기 자 여기서는 코가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요. 그대로 보여지는 대로 뜨시면 되고요. 이렇게 3코 뜨고 또 안뜨기 13코 자 이렇게 해서 또 한 바퀴 뜨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13 자 하고
또 똑같이 겉뜨기 하나 뜨고 센터 코 양쪽에서 구멍무늬. 구멍무늬를 내고 또 안뜨기 13코. 네, 이렇게 위로 단순한 무늬예요.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생각하시고 뜨시면 뜨기도 재밌고. 자, 13번을 뜨고 그대로 5코를 겉뜨기 뜨기. 네, 이런 방법으로 쭉 뜨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셔서 이제 똑같은 방법이라서 네, 영상이 겹치는 관계로 네, 생략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뜨기를 쭉 해봤고요. 여기가 지금 9번째 구멍이에요. 9번째까지 했고 10번째에서는 구멍 무늬는 하지 않고 여기서는 그냥 뜨기를 하고 이제 이 부분에서 새로 입무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새로 시작하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나뭇잎이 서서히 이렇게 자기 모양을 찾아가면서 주림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 9번째 구멍을 내고 한 바퀴 돌아온 상태이고요. 이제 구멍무늬로 치면 10번째인데 10번째는 그냥 뜨기를 진행하고 여기 중간중간 지금 13코가 있는데요. 중간에 7번째 코를 겉뜨기로 할 거예요. 이제 안뜨기로 6코를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하고 7번째는 겉뜨기로 1코. 네, 이제 이 코가 여기 센터 코가 될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안뜨기 6개를 하고 또 겉뜨기로 쭉 입무늬를 뜨시면 됩니다. 자, 지금 한 바퀴 돌아온 상태이고요. 여기까지 뜨게 되면 지금 여기 나뭇잎 무늬 이 구간이 최대 폭이 될 거예요. 최대 폭이 될 거고요. 잎 크기는 이 정도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줄에서 다음 줄을 뜰 때는 여기선 지금 구멍 무늬 없이 그냥 떴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주림이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주림을 할 건데요. 줄이기를 할 때는 겉뜨기로 바늘을 찌르지 말고 안뜨기로 바늘을 찌르면서 첫 코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떠주시면 좋아요. 역시 이 구간은 눌림 없이 쭉 떠나가면 되고요. 그리고 자, 여기서 줄일 때는 그대로 뜨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뜨시면 되고, 자, 그리고 또 안뜨기를 3번, 4번, 5번, 6번. 안뜨기를 6번 뜨고 난 다음, 자, 7번째 코마다 지금 겉뜨기를 한 번씩 해줬는데요. 자, 이 7번째 코를 센터 코로 해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첫 줄에서 구멍무늬 할 때처럼, 자, 이렇게 실을 바깥쪽으로 보내고 다시 한번 감아주고 겉뜨기. 자, 이번에는 한번 앞쪽으로 실을 감아주고 안뜨기. 이렇게 해주시면 구멍무늬가 생기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할 때랑 똑같이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한 바퀴 돌아온 상태이고요. 여기는 구멍무늬가 생겼고, 네, 여기는 지금 이렇게 주림이 들어갔고요. 자, 이번 줄에서는 이제 무늬 시작할 때처럼 두 번째 줄은 그대로 눌림 줄임 없이 쭉
겉뜨기 구간은 그대로 겉뜨기로 뜨시고, 또 안뜨기 구간에서는 안뜨기로 뜨면서 구멍무늬는 그대로 겉뜨기로 떠주시면 되고요. 3번, 4번, 5번, 6번, 그리고 겉뜨기로 하나, 둘, 셋, 코. 이렇게 해서 또한 바퀴 뜨기를 진행합니다. 잔돌림 줄임 없이 한 바퀴 이렇게 뜨기를 진행했고요. 이제 또 여기서 줄이고 여기서 늘리고를 또 참고해 보실게요. 이제 보시게 되면 아까 좀 전에처럼 똑같이 같이 뜨기 이렇게 하면 그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순서가 바뀌면서 이렇게 줄 라인이 이렇게 한 줄로 쭉 보여지게 되고요. 또 이쪽 끝에서는 그대로 똑같이 뜨시면 되고요. 안뜨기 6번, 그리고 겉뜨기 하나 뜨고 센터 코의 바로 옆에서 늘리기. 자, 이렇게 구멍무늬로 바로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다섯 코가 된 거죠. 그리고 또 안뜨기로 6코.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이제 응용을 하셔서 여기 밑에 구간까지 쭉 내려뜨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기 여기 밑에서 연결해서 무늬가 내려가는 구간은 생략하고 다음 부분을 또 참고해 보실게요. 여기서 나뭇잎 모양이 쭉 마지막 부분에 또 내려오다 보면 여기 마지막 세 코가 남게 되는데요. 여기 세 코가 남을 때 여기 한 코만 남기면 됩니다. 첫 시작에서 한 코로 시작했었기 때문에 한 코만 남기면 되고요. 세 코를 다 없애면 안 되고요. 그러면 한 코를 없앨 때 여기 가운데, 네, 여기 센터 코가 위쪽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같이 떠버리면 센터 코가 위쪽으로 올라오지 않고, 네, 여기 제일 옆에 끝에 코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기 때문에, 네, 교차뜨기를 하시면 됩니다. 두 코를 우선 먼저 빼고 앞쪽 코를 뒤쪽으로 이렇게 빼셔서, 자, 이두 코를 먼저 뜨고, 두 코를 우선 먼저 뜨고 난 다음 이렇게 씌워주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하면 코가 한 코가 남게 됩니다. 네, 이런 방법으로 참고하시면 되고요. 똑같이 이제 더 내려가시면 됩니다. 여기 이 구간은 같은 영상이라서 생략합니다. 쭉 무늬 끝날 때까지 쭉 뜨기를 진행할 겁니다. 쭉 뜨기를 진행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네, 여기가 가방 최대 폭이 될 거고요. 이 구간에서는 서서히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아홉 번째 구멍무늬까지 하고 열 번째 줄에서는 여기를 겉뜨기 하지 말고 그냥 안뜨기로 쭉 떠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나뭇잎이 마감되면서, 네, 무늬뜨기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쭉 안뜨기로 내려뜨기를 쭉 진행한 상태이고요. 지금 여기 두 번째 줄에서 여기 새로 연결하지 않고 무늬를 바로 여기서, 여기는 마감하고 여기는 일자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네, 여기서 줄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코가 알아서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네. 이제 이 부분에서 바닥을 할 거예요. 바닥을 뜰 때는 보시게 되면 이제 한코 남은 센터 코에서 세 코를, 네, 플러스 시켰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서도 나뭇잎 끝나는 이 부분에서 하나, 둘, 세 코, 세코 플러스 해서, 자, 여기가 옆 모서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직사각으로 바닥을 만들 건데요. 바닥을 뜰 때는 핀을 네 곳에 고정을 해놓고, 지금 이게 모서리가 될 거예요. 바닥 모서리가 될 거고요. 자, 여기 빨간색이 지금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안뜨기로 여기까지 나갑니다. 이제 겉뜨기는 다 없어지게 됩니다. 쭉 안뜨기로 바닥뜨기를 할 거예요. 자, 여기서 모서리 뜰 때는 보시게 되면, 자, 안뜨기로 뜰 거라서 지금 여기 표시한 이 센터에
여기가 센터가 될 거고요. 자, 이쪽에서 하나, 이쪽에서 하나, 두 코를 같이 떠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여기서 이렇게 무늬를 이렇게 또 내려온 것처럼, 네, 이런 방법으로 뜰 거고요. 자, 두 코를 같이 떠주고, 이제 또 안뜨기 쭉 뜨고 난 다음, 또 이 부분에서 여기서 하나, 이쪽에서 하나, 두 개. 또 여기서도 이쪽에서 하나, 이쪽에서 하나, 이런 방법으로 뜨실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해서 놓고 같이 뜨시고, 자, 또 쭉 뜨다가 이 부분에서 또 두 코 같이 뜨고, 네,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옵니다. 한 바퀴를 줄임 없이 뜰 거고요. 그 다음 줄에서 또 한 번 더 줄일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줄에서 한 번씩 줄이는 걸로, 자, 이렇게 여기랑 똑같이 한 줄은 줄이고 한 줄은 그냥 뜨고, 이렇게 해서 쭉 같은 방법으로 뜨기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네 모서리에서 이렇게 두 코씩 줄이면서 뜨게 되면 이렇게 평평하게 바닥 부분이 될 거예요. 이제 구멍이 다 없어질 때까지 쭉 뜨기를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쭉 뜨기를 진행해 봤고요. 선명하게 잘 보이려고 따로 검은색을 넣어 봤고요. 색깔 바꿀 때 무늬에서 실이 섞이기 때문에 겉뜨기로 변경해 봤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쭉 모서리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모서리를 이렇게 모아 가면서 줄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줄여주면, 자,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마감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뒤집어 주시고, 자, 코수를 똑같이 양쪽 바늘에 30코씩 나눠 놨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감하기를 한번 보실 건데요. 자, 마감하기는 코바늘로도 하실 수 있고 대바늘로도 하실 수 있어요. 자, 우선 대바늘로 봉합하기를 한번 보실게요. 대바늘하고 코바늘하고는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양쪽 코를 같이 한 바늘에 이렇게 찔러 주시고 겉뜨기 뜨기로 이렇게 떠 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코바늘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바늘을 할 때는. 자, 그리고 또 한번 양쪽 바늘에 코를 같이 끼워 주고 난 다음, 자, 두 코가 남았을 때 뒷코를 앞코에 씌워주기. 자, 이렇게, 자, 바늘로 이렇게 씌워주기. 자, 이렇게 하면 대바늘로 마감하기이고요. 자, 이렇게 한번 떠주고 뒤쪽에 있는 코를 앞코에 씌워주기. 자, 그러면 코바늘로 할 때는 또 똑같이, 자, 여기서 단 코바늘로 할 때는 실을 코바뜨기로 이렇게 잡으시고 그대로 이렇게 뜨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코 마감하기는 이런 방법으로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자, 이렇게 뒤집어서 바깥쪽으로 봤을 때 모양이 이렇게 모서리가 나와지게 됩니다. 네, 밑바닥 뜨기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단 봉합하기를 한번 또 참고해 보실게요. 자, 반대편 한쪽을 또 봉합해 볼게요.
42cm 정도 되게 끈을 떠봤고요. 이 정도로 끈 길이를 할 거고요. 굵은 바늘을 사용할수록 여기가 힘이 없어져요. 탄력이 없어지고 많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타이트한 느낌으로 이렇게 적당히 늘어나게 하려면 바늘 사이즈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호 바늘로 진행할 거고요. 지금 이 화면이 나오는 윗부분에 보시게 되면 추천 영상이 나오는데요. 그 영상을 참고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제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탈의 모양으로 줄 라인이 이렇게 예쁘게 올라가 주는 게 포인트이고요. 뜨실 때 자 바깥쪽으로 나오게 되는 겉뜨기 모양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뒤집어서 뜨는 뜨기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가로로 지금 이 줄, 탈의줄처럼 되어 있는 이 줄 라인 옆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가로로 코가 이렇게 하나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 코를 찾아서 뜨시면 되고요. 또 여기 바로 옆에 이렇게 네, 지금 실이 어두운 색깔이라서 이렇게 잘 보여지지도 않고 참고하시기도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옆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가로로 보여지게 되는 코가 있어요. 자, 이 코를 찾는 게 관건이고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첫 시작점에서 간단하게만 또 참고해 보실게요. 자, 그러면 네, 코를 잡고 첫 시작을 할 때 자, 시작코 하나 만드시고 사슬을 10개를 뜰 거예요. 10번 뜨고 난 다음 보통 처음 시작코를 무시하는데요. 여기서는 자, 시작코가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게 자, 이 실이 이렇게 쭉 빠지지 않게 여기다 놓지 말고 자, 이 부분에 여기에 넣고 시작코에 넣고 빼뜨기로 연결해 주고 난 다음 사슬 올리지 말고 여기 링에 짧은뜨기를 12번을 뜰 거예요. 사슬 없이 바로 짧은뜨기로 12번 2번 12 네 이렇게 12번을 뜨고 난 다음 자 지금 이렇게 바깥쪽 면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뒤집어서 뜬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안뜨기 모양으로 이렇게 코가 이렇게 건너가져 보이게 되는데요. 이 코를 뜨시면 됩니다. 이 가로로 건너가져 있는 이 코를 첫 줄에서만 이 코를 뜹니다. 네, 첫 줄에서 자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주고 난 첫 줄에서 지금 돌려 잡으시고 보여지는 첫 코에서부터 코를 찾아서 뜨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지금 이렇게 건너가져 있는 이 코를 11번을 뜨고 여기까지 옵니다. 이제 11번을 뜨고 나면 지금 여기가 이제 짧은뜨기를 하고 두 번째 단에서 첫 코가 되는데요. 자, 여기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제 좀 전에는 여기를 떴었죠. 네, 이렇게 가로로 건너가져 있는 여기를 떴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지금 여기 가로로 건너가져 있는 이 코에서 두 가닥이 이렇게 실이 빠져나와 있는 게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두 가닥 중에서 앞쪽에 있는 한 가닥, 네, 앞쪽에 있는 한 가닥이 이렇게 가로로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 줄을 계속 따라가면서 뜨시면 됩니다. 이 코를. 두 가닥 중에 앞쪽에 한 가닥. 자, 이쪽에서도 두 가닥 중에 한 가닥. 자, 여기서도 두 가닥 중에 앞쪽에 한 가닥.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제가 또 볼게요. 자, 여기서 두 가닥 중에 앞쪽에 한 가닥. 자, 다음 코에서 또 두 가닥 중에 앞쪽에 한 가닥. 또 하나 둘 두 가닥 중에 앞쪽에 한 가닥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바퀴까지 이렇게 뜨고 나면 세 번째 바퀴부터는 이렇게 알아서 가로로 이렇게 더 잘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세로 줄로 이렇게 탈의 모양으로 자기 자리를 잡았고요. 벌써. 그리고 이렇게 되게 하고 있는 듯이 잘 보여지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해하셨으면 그대로 쭉 두시면 되고요. 여기서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추천 영상을 참고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뚜기를 진행하셔서 42cm 정도를 뜨실 거예요. 자, 이렇게 똑같이 길이를 맞춰서 떠주시면 되고요. 끝에서 마무리할 때는,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마감을 해봤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떠나가던 방향에서 안쪽 지금 여기 이 라인을 또 나가다가 여기를 뜨지 마시고, 자, 이 안쪽에 보여지는 단을 뜨시면 됩니다. 여기 단을 빼뜨기로 두 번 정도만 떠주시면 알아서 이렇게, 네, 이렇게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양쪽 끝을 연결할 실을 적당히 남기시면 되고요.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매듭이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넣어준 다음, 이거 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만 고정해 주시면 될 듯 싶어요. 이쯤에서. 자, 이렇게 손잡이 부분을 진행해 봤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은 참고용으로 빠른 영상으로 진행합니다. 네, 똑같지 않고 어느 정도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서, 네, 빠르게 진행할 겁니다. 구슬 달기를 할 때는 구슬을 제 실에 이렇게 끼우고 난 다음 반드시 이렇게 세로로 가로로 이렇게 하면 구슬이 빙글빙글 돌아가서 가로로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 안쪽으로 쏙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세로로